네,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검진 결과 과연 어머니의 허리 상태는 어떨까요? 저희가 검사를 쭉 했는데요. 허리에 다섯 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터져 나왔어요. 근데 터져 나온 게 여기 신경 구멍 쪽으로도 터져 나오고 안쪽으로도 터져 나왔거든요. 엉덩이 통증 허리에서 오는 거예요. 예,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아우 뭐 보통 아프네. 아니요. 엄청 아프실 거예요. 꽤 많이 눌려 있어요. 이거는 엉덩이가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가 없고. 맞아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거 막 찌릿하면서 뻐근하고 아프실 거예요. 예. 걸음도 못 걷고. 못 맞아요. 걸으면은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제 허리에 이제 모형 뼈인데 여기 2, 3번 이쪽으로 디스크가 여기 신경 구멍에서 이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가는 영역 쪽으로 그 부위 쪽으로 아프신 거예요. 오른쪽 엉치, 사타구니, 여기 허벅지 앞쪽, 옆쪽 이쪽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통증 때문에 걸음도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통증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일단 환자분은 오른쪽 엉치 통증, 심한 엉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원인 자체는 허리 2번, 3번 디스크가 허리 신경 구멍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양쪽의 신경을, 그러니까 2번 신경과 3번 신경을 다 압박하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경이 한 군데에서만 눌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다 눌려요. 그러니까 한 마디에서 양 바깥쪽 신경 구멍 또 안쪽이 또 다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감압을 해주고 신경을 잘 풀어주고 유압을 해줘야 결국에는 재발률도 낮출 수 있고 환자분의 증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어머니에게 딱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엉치 통증이랑 인기날패인 서해부 쪽 통증을 주소로 온 환자인데 처음에는 바깥쪽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쪽만 팔까 했는데 이 안쪽에 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파셋이 좀 벌어지거든. 그래서 거의 뭐 이쪽을 다 파셋을 다 지금 이제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불안정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 디스크가 이미 조금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나중에 포스트업 인스테빌리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퓨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엉치 통증이 이거 이쪽 분절의 문제가 맞나요? 아래쪽은 더 단계? 뭐 아래쪽에도 병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환자가 거의 극심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통을 일으킬 만한 증상은 없어요. 환자가 거의 뭐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병변이 있다고 다 손대기 시작하면은 뭐 끝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3번만 해도 충분히 환자의 증상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